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가운데 한 장관이 어제 자신과 관련한 현안들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한 장관 발언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네.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선출 문제, 네.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은 고문단 회의가 열리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고문단 회의를 마치면은 사실상 이 한 장관 비대위원장 선출을 위한 일련의 요식 행위랄까 이런 네. 것은 다 마치는 거죠. 네, 절차상으로. 그렇죠. 네, 뭐 한동훈 장관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죠. 예. 비대위원장 가는 길이 뭐 거의 90% 이상은 확정이 됐죠. 다만 이제 예. 국민의힘에서는 좀 여론 수렴, 예. 당내 의견 조정 과정을 좀 거치는 모양을 좀 예. 갖춘 모양새를 갖추는 거죠. 어제 뭐 한동훈 장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거의 비대위원장 수락하고. 예. 이렇게 하겠다 얘기했는데 말을 너무 잘해요. 예.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죠? 사실은 뭐 한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낙점이 진즉 이루어졌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선으로는 예. 이미 형성된 것이고 예. 뭐 누가 보더라도 가장 국민들한테 인기도 있고 예. 능력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출중한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현 상황에서 뭔가 파천왕까지는 아니지만 예. 판을 바꾸는 데는 한동훈만한 대안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예. 상당수가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좀 불안감은 있죠. 윤 대통령의 그 보스와 부하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당정 관계가 똑바로 서는데 좀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 또 중도 확장성 또 정치 초보라는 문제 때문에 좀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분위기가 지금 지난번에도 국민의힘 자체 조사 결과는 수도권에 6석밖에 못 한다는 네. 거 아니에요? 이런 분위기를 확 바꾸려면은 뭔가 빅카드를 좀 내놔야 되는데 네. 한동훈만한 사람이 없죠. 김한길 원희룡 갖고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조금 오래된 낡은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물론 뭐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 다 훌륭하긴 하지만은 많이 좀 하신 때문에 현실적 대안이 못 된다. 현실적 대안이 약간은 좀 미흡하다. 한동훈 장관보다는 한동훈 장관은 우선 젊잖아요. 예. 그리고 또 수도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예, 어제도 기자들하고 국회 그 복도에서 일문일답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요. 예. 뭐 딴 얘기 예. 안 하잖아요. 그냥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가면 길이 된다. 그 류신 소설 고향에서 한 문장을 딱 따와서 한 말씀 하잖아요. 예. 더 이상 긴 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눈이 오는 날 예. 누군가 혼자 걸어가면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는데 예. 여럿이 가면 길이 된다 길이 이거죠. 길이 되는 거죠. 예, 나 정치 초보지만은 같이 힘 합쳐서 하겠다. 이런 거를 아주 적절한 그 언어로 표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장관이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법사위 출석에 앞서서 네. 네. 미니회견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문일답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많았거든요. 네. 국민의힘에서도 많았어요. 하지만은 어제 그 말 몇 마디 갖고 분위기를 상당히 많이 돌려놓은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한 장관이 18일 공식 일정을 다 네. 취소를 하고 여러 가지 숙고를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어차피 19일 날 법사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 네.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기자들이 현안들에 대해서 물어볼 것은 뻔하기 네.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과 관련한 현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모들 의견도 듣고 숙고를 해가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답을 내놨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정치 경험이 없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길이라는 게 처음에 다 없는 거다. 여러 사람이 가면 길이 된다. 그 예. 루신의 유명한 말을 예. 인용을 했는데 저는 그 말보다는 그 예. 다음 말이 더 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진짜 유교는 그 경험이 얘기죠. 부족해서라기보다 예. 예.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 몸살이지 않겠다. 예. 예. 이 말은 그렇죠. 내가
비대위원장 맡아서 한번 네.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네. 그런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중요한 결정 사항에서 눈치 보고 좌고우면하고 그 시간 끌지 않고 네. 내가 몸을 던져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그 적극성의 표현이죠. 네, 상당히 어떻게 말을 핵심 있게 하는지 진짜 위기는 경험 부족이 아니라 과도하게 계산하거나 몸살일 때 나온다. 예. 참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정치인들 노예한 사람들 보면 시간 끌다가 망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그렇죠. 야당의 어떤 한 분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낙연 뭐 신당 맞는다는 거 갔더니 예. 또 최근에는 그건 과도한 해석이요. 이렇게 그렇죠. 갖고 또 발을 쑥 뺐어요.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신당 만드는 것처럼 하면서 당내 지분도 좀 챙기고 떡 좀 내놔. 그런 것 같잖아요. 이거는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돌다리를 두드리다가 돌다리가 부서진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손학규 전 대표 예. 강진에서 있을 때만 해도 대선 후보로 인기가 좋았어요. 좋았죠. 근데 2016년 총선 있을 때 그때 나왔어야 되거든요. 너무 늦게 네. 나와버렸죠. 근데 총선 끝나고 민주당이 엉망이 되면 짜잔 하고 나타날 예. 거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실기를 해버린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한 거죠. 예.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초롬한 말은 참 말 된다. 몸 안 사리겠다 그거 예.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하는 거 좀 비판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은 좀 몸이 좀 비대한 분들이 많이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만큼 정치적인 경륜이나 무게감 뭐 옛날에 인 목사 있잖아요. 예. 뭐 이런 분들도 임명진 목사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내가 비대에서 비대위원장이 됐다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다들 몸집이 있으신데 호리호리하고 야당에서는 문희상 네. 또 비대위원장이 그렇죠. 아주 그렇죠. 그분이 두 번인가 세 그렇죠. 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 경험이 없고 윤 대통령 뭐 아바타 황태자라는 말이 들은 사람이 할 수 있겠는가 했는데 어제 말을 듣고 보니까 저런 과거면은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예. 네. 그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강감찬 장군을 임진왜란 때까지 기다릴 수 있냐.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고수님은 지금 써야지. 그렇소라면 지금 써야지. 우리 아끼면 못 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끼다가. 그래서 참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하는 것 참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도죠. 예. 국민의힘이 그만큼 절박하구나. 절박하다. 절박하다. 그래서 결국은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뭐 신임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둘이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예. 사실은 국민들은 조금 불안해하면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기대 반, 걱정 반. 네. 또 어제 빼놓지 않고 또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네. 비판도 아주 날을 세웠어요. 역시 네. 한동훈 장관이 조선 제1검에다가 그렇죠. 조선 제1혀다 그렇죠. 말에다 그렇죠.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과 네. 이제 한동훈 이렇게 대결로 가겠다. 네. 그동안에는 윤석열과 이재명 네. 프레임을 짜려고 저쪽에서 했는데 그렇죠. 앞으로 나하고 상대해 그거 그렇죠.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윤 대통령 말만 잘 듣는 부하 이미지에서 비대위원장 하면 잘 할 수 있겠느냐 네. 하니까 민주당이 그런 질문을 자꾸 시킨 것 같아서 기자들이 한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이 그거 맨날 복종하고 그 그런 거 아니냐. 예. 나는 맹종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나는 공공선 이거 하나만 보고 공직 생활 해왔다. 아주 뭐 말 됩니다. 말 돼요. 예. 예. 그런데 네. 어떤 공직자 치고 맹종했다. 예. 맹종하겠다 하는 사람은 없기는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사실 벽은 허들은 장애물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예. 관계. 예. 예. 부하로서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자기 말은 색깔은 또 내야 되거든요. 예. 계속 말만 잘 듣는 이미지 갖고는 선거도 망치고 윤 대통령도 망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색깔을 내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큰 파국을 피하면서 작은 마찰을 일으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네. 아바타라는 것을 피하려면 말로 그렇죠. 나는 아바타가 아니다. 그렇죠. 나는 뭐 누구한테 불종한 사람이 네.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뭔가 차별성을 보여줘. 그렇죠. 차별성. 그렇죠.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그게 그렇죠. 이제 한동훈 장관이야. 노태우 후보가 전두환 때 6.29 선언한 것처럼 직선제 수용한 것처럼 직선제 해버렸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을 때로는 거슬리면서도 자기 색깔을 내야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하고 너무 크게 싸워도 안 되고 너무 사이좋게 지내도 안 되고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민주주의 원칙 있잖아요. 체크 앤 밸런스, 예. 견제와 균형.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당은 당이다. 그 대통령 주의에 따르긴 하되 자기 색깔을 내는. 어떻게 보면 당태종 때 정관 정요한 위징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분이 그랬다잖아요. 그분이 고든 말은 잘했다지만 그 중국 역사 실록을 보면은 한 95%는 당태종한테 딸랑딸랑 아부했대요. 그런데 예. 잠깐 옳은 말을 좀 했답니다. 왕한테 좀 대들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관계. 그러니까 당태종이 위징을 미워하면서도 너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면서 네. 끝까지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위징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왕보 그랬잖아요. 저는 충신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양신이 되게 해달라. 어지러울 양자. 왕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되면은 대통령 체면도 살리고 자기 길도 여는 어떻게 보면은 고도의 정치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아니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한동훈, 이원석 두 사람은 윤석열 사단의 가장 최측근이고 핵심 참모다. 이건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네 차례나 예. 그렇게 귀향을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검사장을 일개 검사장을 장관시키고 지금 그렇죠. 비대위원장까지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 타파를 할 건가? 그걸 몸으로 실천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6.29 선언 같은 그런 예. 판을 바꾸는 예. 그런 것을 보여줘야 아 한동훈은 윤석열하고 리틀 윤석열이 아니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제도 저는 어느 정도 그걸 비쳤다고 봐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총선 이후에는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네. 사실 윤 대통령 눈치 보는 지난 김기현 전 대표에서는 입도 뻥긋 안 하던 얘기죠. 근데 28일 날 정도면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정의당하고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킬 거거든요. 네. 그러면 윤 대통령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거는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총선 이후에는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저는 전향적인 전 자세라고 봐요. 사실은 네. 한동훈 장관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네. 김건희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모든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네. 많은 의구심들을 갖고 있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지지율 까먹는 듯 크게 일조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하나는 특검법이고 예. 하나는 명품법 아닙니까? 그 그렇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 어제 이게 한동훈 장관한테 예. 비대위원장이 된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첫 번째 과제라고 봐요. 그걸 피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정면 승부를 하는 거죠. 어제 그 얘기를 했다고 봐요. 그 서울의 소리라고 그 몰래 카메라로 한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것도 수사해야 되고 김건희 받은 것도 수사해도 다 해야 된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된다. 분명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당이 대통령 가족의 리스크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제는 얘기한다는 거죠. 네. 어제 그거 보니까. 김건희 리스크 얘기하겠다. 하겠다는 그 얘기. 거죠. 앞으로 아마 특별감찰관 도입해라. 뭐 이런 것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통령 영부인의 명품백 현직 대통령이 300만 원짜리 그 명품백 받은 거는 누가 봐도 그거는 국민들이 화낼 일이거든요.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제2부속실 대통령실을 만들어라. 영부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 만들어라. 이런 얘기도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 앞에는 세 개의 허들이 있는데 하나는 윤 대통령의 허들 극복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재명의 허들. 이재명의 허들은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예. 예, 이재명 범죄자를 단호하게 국민 앞에 설명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예. 예, 세 번째로는 당내 리스크죠. 당내 지금 공천만 바라는 당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기현 전 대표가 그만둔 것도 사실은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을 놓고 대통령실하고 마찰을 빚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공천관리위원장이나 공천이 그만큼 중요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체가 다 공천만 신경 쓰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몇 명이나 알겠어요. 사실은 잘 모를 거거든요. 네. 네, 본인이 뭐 술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잘 모를 건데 그러다 보니까 측근들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허들이 세 개가 있는데 윤석열 허들, 이재명 허들, 또 당 내 허들 있는데 이재명 허들이 제일 쉬운 거고 당 내하고 윤 대통령 허들은 그게 참 고도의 정치술이나 그 전략 좀 자세의 변화 이런 게 좀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 과제로 네.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 가장 네. 중요한 것은 중도 확장성입니다. 그렇죠. 지금 갤럽에서 나온 거 네. 보면은 네. 이재명 지지는 19, 한동훈 네. 지지 16입니다. 네. 그래서 오차 범위 내에 있어가지고 네. 거의 추격했다 뭐 이런 네. 좋은 말은 나오는 거 네. 좋은데 16%뿐이 안 됩니다. 네. 16%. 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31%입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사실은 예. 16하고 19 합쳐봤자 35분이 안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전부 합쳐도 예. 뭐 한 50도 안 돼요. 그렇죠. 나머지 그러면 40-50% 거기가 사실은 총선을 결정하는 거고 결국 총선에서 이기려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중도 확장성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예. 검찰공화국이라는 그 이미지를 탈색을 하면서 네. 어떻게 할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서 중도 확장할 건가 이게 결국은 총선에서 이겨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선에서 이기고 본인도 하여튼 윤 대통령의 그 우산 속에서 벗어나와서 자기의 영역을 개척하는 수밖에 없죠. 예.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의 그 소통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예. 예. 뭐 A4 용지 문재인이나 뭐 안철수 이런 분들은 뭐 보고 읽지 않으면 그렇죠. 불안해서 못 지켜보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사실은 윤 대통령도 그 애드립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예. 예. 옛날에도 말 실수해가지고 신문 기사도 많이 났거든요. 예. 근데 한동훈 장관은 말 실수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젊은층, 중도층 위주로 또 수도권 위주로 지금 당을 좀 개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영입도 많이 하고 새로운 바람을 자꾸 불어넣어줘야죠. 네. 그 비대위원들도 좀 네. 참신하고 젊은 층으로 그렇죠. 이렇게 구성을 했으면 좀, 좋겠어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최고위원들 이런 사람들 이번에도 너무 좀 앞장서서 공천 자리 노리고 뭐 이런 거 또 회의했는데 뭐 압도적으로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추천됐다고 장해찬 최고위원이 뻥쳤던데 그거는 뻥이죠. 왜냐하면 그 싸가지 없다고 그렇게 네, 얘기를 네, 했어요. 싸가지 없다. 뭐 그것도 또 저 비 이쪽에 비윤들한테 비윤들한테 싸가지 없다. 말을 아직 나이도 얼마 안 된 사람이 그런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그러니까 공천만 노리는 거지 한동훈한테 어떻게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하나 노릴까. 그래서 부산에서 출마해서 하나 할까 이러다 보니까 저런 행태를 부리는 건데 저런 사람도 좀 과감히 그 대통령한테 끈대서 지금 하던 사람들 과감히 끊어내고 예. 세술은 세부대.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부족한 게 그 최고위원이나 그 해면은 민주당은 수도권 의원들이 쫙 앉아 있는데 국민의힘은 다들 저 영남 의원들만 앉아 있어요. 거기다가 예. 경찰 출신. 그렇죠. 이번에 또 한동훈 장관이 검사 출신이 네. 가면은 검경 합수 분야 이런 그렇죠. 지금 비판을 벌써 야당에서는 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국민들의 네. 이미지가 비춰지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회의할 때도 한동훈 장관이 옛날에 잘하는 게 사진도 맨 구석에서 껴서 앉잖아요. 그런 거 참 잘해요. 네. 한동훈 장관이 타워팰리스 사는데 타워팰리스에 사는 주민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지하주차장에서 차가 오면은 바쁘니까 막 종종 걸음으로 간대요. 근데 뒷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문은 열고 기다린대요. 그 주민 갈 때까지 문을 열어주고 있대요. 그 정도로 이 매너나 이런 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 권위적이고 관료적이고 검사 영감님 티는 안 나는 분이에요. 그거를 100% 활용하면은 저는 젊은 세대나 또 이 영남을 제외한 수도권, 충청, 호남 쪽에서도 상당히 어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이죠. 걱정하는 예. 거는 그거죠. 귤화 위지라는 말이 있거든요. 중국 고사성어에 남쪽에서는 귤이 됐는데 똑같이 북쪽에서 심었던 이거 탱자가 되더라. 귤화 위지.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공무원으로서 검사로서 장관은 잘했는데 정치인들은 저기는 완전히 까마귀들 노는 데거든요.
멀쩡한 사람도 정치만 하면 이상해져요. 예. 공직사회에서나 검사들은 선악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 좋은 놈 나쁜 놈 선악으로 보는데 우리 정치에서는 선악이 아니에요. 뭐가 국민한테 도움이 될까, 그리고 도움이 되더라도 지름길보다는 상대를 설득해서 어떻게 같이 갈까, 이게 정치인의 과제거든요. 예. 그거를 앞으로 저 한동훈 장관이 해결해야 될 일이죠. 그 토인비가 얘기했잖아요. 휴브리스라고. 예. 한번 성공한 사람의 오만. 이거 하면 빠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공직사회에서는 성공했고 법무부 장관도 성공했는데 정치로 가려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죠. 예. 그래서 저는 기대 반, 걱정 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은 내년 4월 국민의힘 대승할 겁니다. 대승. 그렇다고 봐야죠. 또 네. 실패하면은 지금의 문제점이 오히려 확대 재생산돼요. 그래서 위험한, 위험한 도박이다. 위험한 이런 도박. 말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한동훈 장관의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네. 우리 시청자들 네. 또 국민들 그 네. 기대에 부응해서 네. 그대에 부응하면 총선에서 네.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